저 귀를 뚫어라. 막힌 하수구는 트레퐁에 맡겨주세요. 그리고 영어에 막힌 귀는 제가 뚫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감독 영어 이성혁입니다. 그리고 오늘도 김나영 학생 저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 또 오늘 발음을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은 아와 에의 중간 발음. 네. 에 발음을 했고요. 네. 발음 요령은 처음에 아에서 시작해서 네. 아에서 발음하다가 턱을 좀 떨어뜨리고 네. 그 상태로 움직이지 말고 강제로 에 소리를 내는 거. 아, 맞습니다. 네. 예, 예, 정확하겠어요. 편안하게 아 소리를 내다가 턱을 떨어뜨리면 아 소리가 좀 둔해질 겁니다. 네. 그 상태에서 입 모양과 혀를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강제로 에 소리를 내면 이 둔탁한 바보 같은 아도 아닌 에도 아닌 에 이 발음이 날 거예요. 그리고 우리말에 있는 깨끗한 에 발음은 에 이렇게 맑은 소리입니다. 에 소리고 영어에 있는 아와 에의 중간 발음은 에 이런 발음이 된다고. 네, 지난 시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발음할 이 뒤집어진 옆으로 뒤집어진 이 C 발음, C? 네. 네, 이 발음은 아와 아 발음과 오 발음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발음 요령은 또 똑같아요. 어떻게 하냐면 아 소리를 내다가 똑같이 턱을 떨어뜨리면 아 소리가 둔해질 것이고 둔탁하게 바뀔 네.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입 모양과 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제로 오 소리를 내면 아도 아닌 오도 아닌 이 바보 같은 소리가 나와요. 네.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아 이렇게 될 겁니다. 처음에는 깨끗한 아 소리 네. 아 그다음에 턱이 떨어지면 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오 소리를 강제로 내면 아 이런 소리가 될 거예요. 우리말의 깨끗한 오는 입이 동그랗게 모이면서 오가 되겠지만 네. 영어에는 특히 미국식 발음은 오가 없어요. 오 발음이 없고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발음이 이 발음이나 어으 발음 어으 go, 뭐, boat 이런 식의 발음을 우리가 오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영어에는 네. 오, 깨끗한 오 발음은 없어요. 네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발음 요령에 따라서 나영 학생이 한번 해볼게요. 처음에 아 네. 소리를 내다가 한번 해볼까요? 아 턱이 떨어지면서 아 네, 말 잘했어요.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오 가봅니다. 네, 다시 한번 더 잘했어요. 그러면 지금 좀 바보 같은 어 소리가 나는데 네. 그냥 편안한 오 소리를 내면 한번 내보세요. 오 네, 그 다음에 이 바보 같은 오 소리는 네, 맞아요. 두 개 제가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아와 오의 중간 발음 한번 했다가 오 발음을 할 겁니다. 아, 오, 아, 오, 아, 오. 소리가, 예, 네, 두 개가 다른 걸 네. 느껴지시나요? 이번엔 좀 확실히 다른 걸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순서를 바꿀 걸 했나? 네. 그럼 바로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. 네. 자, A, L, L. L 발음도 제대로 하고 오늘 배웠던 발음도 제대로 할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잘못된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A, L, L을 잘못된 발음으로 하면 올, 뭐 올인이다 우리 그럴 때 올, 올 이렇게 할 거예요. 네. L 발음도 아니고 O 발음도 아니고 제대로 잘못된 발음이에요. 올 그냥 올, 올 이렇게 하는데 일단 L 발음을 잘 제대로 내면 all, all 이렇게 될 거고요. O 발음까지 제대로 아, O 발음도 제대로 내면 all, all 이렇게 될 거예요. 발음에서 어 이렇게 되니까 네. 이렇게 될 겁니다. 근데 오 발음을 잘못 발음하면 all 이렇게 될 거예요. 근데 오 발음이 아니에요. all 이렇게 될 겁니다. 네. 그럼 나영 학생 한번 해볼까요? all all 네. 한번 해볼까요? all 네. 에이, 처음인데 잘해. 대충했는데 잘 된 것 같았어. 별로 본인이 노력한 흔적이 없. 표정을 읽으면 본인이 별로 잘 내가 한 건가? 이런 느낌이었어. 내가 열심히 해서 낫다는 게 아니야. 그러면 두 번째 발음 해볼게요. B-A-L-L입니다. 공좀 가져와 그럴 때 볼 좀 가져와 네, 이렇게 네. 얘기했네. 볼 좀 차러 갈까? 볼. 네, 그 볼인데 B-A-L-L에서 아 발음해요. 그러면 ball 이렇게 될 겁니다. 한번 해볼까요? ball 뭐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상했어. 그다음 어 발음을 다시 해볼게요. 한번 해볼게요. 나 학생이 네, 그 소리예요. 그러면 브 발음에 ball
bow. 네, 잘했어요. 다시 한번. bow.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볼 해볼게요. 볼. 나영생이 제대로. b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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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잘한 거예요. 제가 되게 잘한 거예요. 한 번만 더. wow. 그런데 제가 볼. bow. bow. 완전히 다른 bow. 발음이잖아요. 그죠? 네. 이렇게 BLL, 이렇게 쉬운 공이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가 대충 해버리면 볼, 볼 이렇게 되는데 네, 이 네. 볼이 아니라 ball. 그러게요. 네. 이렇게 해야 네, 제대로 된 발음 들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전화도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에 아마 이 어 발음이 들어있는 발음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뭐 전화 좀 해. 야, 콜 좀 해. 네, 콜. 예. 뭐 괜찮아. 그러면 어, 나 콜. 이렇게 하는데 네. 그 콜 발음인데 여기도 이제 어 발음을 제대로 하면 call, call 이렇게 될 겁니다. 나영학생 해볼까요? call. 네, 잘했어요. 다시. call. 네,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막 해버리면 call, call이 call. 될 거고요. 나영학생이 제대로 하면 call. 어, 잘했어요. 네, 너무 듣기 좋아요. 네, 잘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아, c-a-u-t-i-o-n 주의하다, 조심. 조심이라는 명사인데 네. caution이 아니라 call. caution이 될 거예요. 다시 해볼까요? caution, caution, caution. 아, 예, 잘했어요. caution, caution. 네, 어 발음 있으니까 잘했고요. 네. 다음에 law. 우리 한국에도 이제 요즘 로스쿨 많이 생겨서 네. 그냥 어, 한글 표기할 때도 로스쿨, 어, 로스쿨이라고 하죠. 로스쿨, 로스쿨, 네. 로스쿨 하는데 law에서 aw가 바로 어 발음입니다. 아. 그러면은 l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면 되니까 law, law 이렇게 될 거예요. low, o 발음이 아니라 아 발음, 아 law, law. 나영생 한번 해볼까요? law, law, law. o 발음만 해볼게요. 아, 아, 어 잘했어요. 아, 거기 l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면 law, law. 다시 law, law, law. 예, 네, 잘했습니다. 예, 네, 잘했어요. 그래서 자, 여기다 law에서 yer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? lawyer. 예, 네, r 발음까지. lawyer. lawyer. 아, 잘했어요. 그래서 lawyer, lawyer가 아니라 lawyer. lawyer. 아, 잘했어요. r 발음까지. 깨끗하게 잘했습니다. 그러면, 19번 마지막 단어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. csee의 과거형 saw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봤다라고 할 때는 sa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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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saw가 될 거고요. 잘못 발음하면 saw. saw. 예, I saw you 이렇게 되겠죠. 예. 근데 그 I saw you가 saw가 아니라 saw. saw. I saw you가 될 겁니다. I saw you. 네, 아, 말. 그 발음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saw가 아니라 saw. 그다음에 네. 공포 영화 중에 우리 saw 있었죠. 네. 그 아, saw도 그 saw가 saw예요. 아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. sa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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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맞아요. 잘했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또 어려운 발음도 하나 또 끝냈습니다.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이고 발음 요령은 네, 아에서 아이고. 시작해서 아 이렇게 떨어지고 네. 그다음 세 번째는 오 소리를 강제로 내면 이렇게 되는 게 이 옆으로 뒤집어진 C 발음이었어요. 아도 아닌 네. 오도 아닌 중간 발음이었습니다. 네. 네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KCN 필리핀 방송.